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도와드릴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로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주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특징과 인하대학교 평가 모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 사례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라는 주제로요.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대한 준비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017학년도 인하대 전형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첫 장으로는 인하대학교의 창학 이념이 나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지원하는 대학의 역사나 창학 이념은 꼭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인하대학교는 1954년에 설립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하대학교는 인천에서 부지를 되고요. 그 하와이의 교포의 성금으로 건립된 아주 뜻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앞자리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됐죠. 예,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요 부분에서는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과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죠. 그 운영 역사를 쭉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2007년부터 연구 사업에 참여해서 올해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계 전형 40명으로 시작된 게 현지는 7개 전형 총 1,163명을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비율로 보시면 모집 정원의 31%가 되는데요. 요 수준이라고 한다면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평가하나요? 많은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부 전형의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대학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란 말이 나오죠. 제가 앞전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지원한 대학의 역사나 그 교육 이념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요. 일단 자질, 환경,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평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는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1년 달리기가 아니고 360도 달리기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의 뜻은 뭐냐면요. 과거에는요. 평가의 기준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을 선발하다 보면 1등은 언제나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360도 달리기란 뜻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학생들을 여러 각도로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1등이 여럿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이다.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결과, 어떤 상을 받았으면 몇 등을 했다.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몇 점이다로 평가했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 중심이 아닌 행동 중심이다. 이 말씀은 지식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정답을 맞히는 데 쓰이지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으로 옮겨서 바로 이런 행동을 옮길 때의 과정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면 요몇 가지 글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의 특징은 크게 정성적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함께 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에서는 인하 큐브 평가 모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모형을 큐브 모양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큐브 모형, 즉 정육면체죠. 이 정육면체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정성적이면서 종합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입체적인 모양, 즉 여러 각도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싶어서 저희가 큐브 모양의 그 평가 요소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 보시면 지성, 인성, 적성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성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 이외에 학교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지적 탐색 수준과 깊이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왼편을 보시면 인성 부분은요. 지성어서 갖춰야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 성실성, 협동, 타임 배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럼 오른편에 적성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원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평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한 모든 활동들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성, 인성, 적성은 이렇게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류 평가랑 이 면접 평가의 내용 뭡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요. 요 모양은 뭐냐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 인성, 적성의 이세 가지 요소들을 인하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 지성적인 측면을 평가, 예를 들어 지성적인 부분을 예를 든다면 서류 평가로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류 평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면접 평가를 통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측면에 이제 예를 들면요. 학업 성취도나 성적취 교과 이수 내역은 서류 평가에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지적 탐구력 이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면접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지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상징화시킨 게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순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예를 든 것뿐이죠. 자, 그래서 적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서 자기계발 능력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성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실성, 봉사정신 시작해서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자, 이런 것들을 서류와 또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단계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공정성 부분입니다. 과연 그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요. 사전 단계로서는 회피 제척 시스템, 뭐 유사도 검증 시스템,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류 평가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 서류 평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인하대학교에서는 전임 사정관과 위촉 사정관 2인이 교차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전임 사정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희 같이 이 입학 사정관 업무를 주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전임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고요. 위촉 입학 사정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로 이제 대학교의 교수분들이죠. 그래서 입학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임 사정관과 또 해당 학과의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1대1로 2인 1조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단계로는 입학사정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 재평가를 가지고 이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점수를 줘야 할지, 예,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입학사정관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갖다가 서류심사소위원회라고 해서요. 또 사람들을 바꿔서 다시 한번 그 재평가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산채점소위원회라고 해서 각각의 이러한 평가 단계들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 전형,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서류의 활용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죠. 예, 그래서 서류 평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계속 해마다 그 서류가 간소화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소개서. 학생들이 준비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 내용 중에 사실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문장력 테스트가 아니죠. 백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된 자기소개서다, 아니면 잘쓴 자기소개서,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문장력이 좋은 것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쓴 그런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면접 때 서류 확인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교사추천서인데요. 교사추천서는 학교마다 필수인 데가 있고 필수가 아닌 곳이 있을 거예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뒀는데요. 이 교사추천서는요, 서류평가에 대한 참고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그 학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그 학생을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서류죠. 근데 이 내용, 이 교사추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하시기에 약간 주저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게이 교사 추천서죠. 참고로 인하대학교에서는요, 올해죠 2017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 제출을 폐지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평가 사례입니다. 앞에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의 특징, 또 인하대학교의 평가 모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런 것도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평가에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성적은 두 명의 성적을 비교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학생부터 볼까요? 예, 평가 보시면은 주요 과목,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회 과목을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주요 과목 평균은 3.3등급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이 있죠.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과목만으로 봤을 때는 1학년 1학기 때 4.2등급으로 시작했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2.4등급까지 성적을 향상시킨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예, 국어부터 기타 교과까지 봤을 때 대부분 2점대 한 중반 정도 수준을 보이는, 즉 다양한 교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그런 학생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보면 잘 눈에 안 띄니까 이제 그래프로 보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2학기를 거쳐서 성적이 무려 2등급 가까이 향상시킨 예,
그런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볼까요? 예, 두 번째 학생은 주요 과목은 2.9등급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는 2등급으로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1학기 때가 되면 3.3등급. 예, 성적이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또 성적 내용을 보면은 과목별에 좀 편차가 좀 심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학은 4등급, 영어 수학은 4등급이고 뭐 사회는 1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학년 2학기는 기점으로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럼 만약에 이두 학생이 같은 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줄수 있나요? 앞에 있는 학생인가요? 뒤에 있는 학생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학생과 뒤에 있는 학생 평균을 내면 뒤에 있는 학생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적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어때요? 앞에 있는 학생이 좀더 매력 있는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성적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니죠.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두 번째 학생 보면요. 두 번째 학생을 다시 돌아가 보면 전반적으로 학업 수준이 2학년 때 많이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로 보면 국어 과목, 사회 과목, 그다음 기타 과목,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성적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수 단위를 보면은 자연계 학생으로 보이는데 자연계 학생에도 불구하고 이문계적인 소양을 보이고 있는 국어, 사회, 기타 과목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런 학생으로 보여요. 즉 자연계열로 지원하되 그냥 융합적인 성격의 즉 이문계열적 인문학적인 그런 학문을 요구하는 그런 과로 만약에 지원한다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마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두 번째 학생이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본인이 자율학습도 못하고 학교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3학기부터 자율학습 시간에 참가는 못해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올리기에 노력을 많이 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래도 앞에 있는 학생이 좋은가요? 뒤에 있는 학생이 좋은가요? 생각해 볼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정성적이면서 종합적입니다. 숫자 하나 아니면 어떤 성적 하나만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학생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학생들의 내용들을 살펴봐야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죠. 자, 네,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교과 성적 외에 이제 흔히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수상 경력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학생부 종합 평가 방식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학생 보시면요, 두 페이지가 저 나눠서 되어 있는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예, 교내상, 교내 학력 우수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시대에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장. 쭉 훑어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고 또 성적도 굉장히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 한번 볼까요? 쭉 여러 대회들을 참가했는데요. 쭉 보시면요.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수학, 과학, 수학, 과학. 뒷장에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수학, 과학.
아마 이 학생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여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또두 번째로 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바로 이제 UCC 대회죠. 이 학생 내용을 보시면요. UCC 대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UCC 대회. 아이고. 자, 잉글리시 컨테스트 UCC 대회. 또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UCC 대회. 자, 그래서 역사 UCC 대회. 예, 즉이 학생은 수학과학 과목에 관심을 갖고 또 UCC 대회에도 굉장히 꾸준히 참여한 학생인 걸볼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과상의 결과 부분을 봐도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장려상을 받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떤가요? 대상도 나오고요. 성적이 또이 결과도 굉장히 좋은 학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봉사상, 개근상, 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상 경력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 학생의 앞서 얘기한 인하큐브에 나올 수 있는 지성, 적성. 이세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즉, 수학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면서 UCC라고 하는 UCC에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상이나 개근상을 받은 성실한 학생, 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수상 경력만으로는 이 학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지성, 적성, 인성. 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수상 경력은 이글 자체로만 보면은 결과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과연 어떠한 능력을 보였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보다는 이런 대회 하나하나를 준비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수상을 했는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평가할 때는 이 수상 경력을 보고 이 학생의 전반적인 특징을 머릿속에 담가두고 뒤에 다른 즉 학생부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바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과연 이 학생이 각각의 이런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도 될수 있죠. 이런 대회를 준비했을 때의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상경 하나가 어느 하나의 역량만을 나타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수상 경력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단, 그 과정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다. 요뭐 특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요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특징은 그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가 평가 모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인하큐브 모형이라고. 즉 인하대학교에서는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평가함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큐브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성, 지성, 적성을 고루 갖춘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